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저 따라서 지장보살님 잠깐 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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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지장보살. 자,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네, 오늘이 지장절이지요? 네. 날씨가 가을은 짧고 겨울은 길 것 같처럼 많이 추우시죠? 벌써 뭐 목도리에 보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뭐 벌써 다 겨울이세요. 네. 원래 젊은 사람보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감기에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 훨씬 많이 감기에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살님들은 벌써 지금 거의 겨울이잖아요. 월동 준비가 들어가셨잖아요. 네. 내복 다 입으셨죠? 벌써? 아직 안 입으셨어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청춘인 줄 알고 이게 추워도 이제 옷을 두껍게 안 입는답니다. 우리 노보사님들은 좀만 추우면 이제 두껍게 입죠. 그래서 실제로는 연세 계신 우리 노보사님들이 감기는 적게 걸리고 미리 준비를 하니까. 그러나 젊은 것들은 스스로를 믿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감기는 훨씬 많이 걸린답니다. 오늘이 지장제일이기 때문에 지장보살 본원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이 뭐냐? 바로 그게 지장보살님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왔느냐? 지장보살님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왔느냐?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장경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 지장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그 지장경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과연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고 어떻게 부탁을 또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뭐가 있냐면 지옥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뭘 하면은 지옥에 가는지, 뭘 하면은 이 무간도에 떨어지는지, 무간도가 뭐냐면은 고통을 주는 간격이 쉬는 간격이 없는 곳이 무간도란데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을 주는 데가 무간도라. 어떻게 하면은 이 업에 의해서 이 고통을 받는지 설명인데, 아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너무 지옥 이야기를 하면 좀 그래서 바꿨어요. 지옥역이라기에는 그치? 좀 마음이 좀 추운데 지옥역이부터 하면은 그래서 다음에 한번 하고 사실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을 하느냐? 내가 인멸 후 열반한 후에 아이 내가 열반을 하면은 저 중생들이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 되니까 미륵 부처님이 오기 전까지 네가 제발 좀 지장보살님 지장보살아 네가 나 대신 좀 중생을 제도해라 하고 사실은 부촉이라 그러는데 부처님께 부탁을 받으신 분이 지장보살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 일면 후에 미래세의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잘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들 잘좀 다스리고 사시라고 해서 특별하게 임무를 받고 사시는 분들인데,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은 이 지장보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견뇌지신이라고 하는 땅신이 부처님께 여쭤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옛적부터 내려오는 한량 없는 보살들을 제가 자기가 예배를 하고 왔는데, 땅신이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통력과 또 지혜를 갖추어서 여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문수보살도 있고 여러 보살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띠미 지장보살님 소원이 그 어떤 분보다 가장 큽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특히 이 사바세계, 사바세계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기.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이 사바세계에 특히 가장 큰 인연이 있다. 그러면서 문수보영 관음, 이런 여러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여러의 모습으로 놔주시겠지만은, 이 육도, 육도가 뭐냐면은, 육도 윤회 많이 하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육도 윤회가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건데, 여섯 가지 간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생 살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인간도, 인간도. 여섯 가지 여기라. 2호선 타면 뺑뺑 돌잖아요. 그쵸? 예. 2호선 타면 계속 돌아요. 열차가. 그걸 윤회라고 그래. 그 중에서 큰 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육도 중에. 그게 뭐냐면 여섯 개. 인간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 인간역에 많이 살면 몇살 사셔요? 100살? 요즘은 앞으로 한 20년 있으면 150살 산대요. 예. 뭐 지겨운 척, 싫어하시는 척 하셔요. 싫으세요? 에이. 막상 산다면 살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쵸? 예. 아, 150살 산다는데 안 사실 거예요? 예. 지금은 고개를 절레절레 그래도 막상 살면 뭐 또 사시겠지, 뭐 우리가. 자, 뭐 길면은 앞으로 20년 후에 150년 그 역에 머무는데, 그 육도윤회라고 하는 그 중에서 이 지장보살님이 여섯 가지 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의 다른 보살님보다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 지장보살 본원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어떤 이익된 점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어떤 이익된 점이 있는지를 제가 합장하시면 제가 연불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미래와 현재의 중생 그들 살피오건대, 저들이 머무는 곳에서 남쪽으로 정결한 땅 흑돌나무 등으로서 집을 만들어 그한 지장보살의 영상을 그려서 모시거나 금문 등 동철 등으로 영상을 만들 모시고 양을 사르고 공양하며 우러러보고 예배하며 찬탄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열 가지 이익이 있어. 첫째는 토지가 풍년들고, 둘째는 집안이 길이 편하오, 셋째는 조상들이나 죽은 권속들이 천상에나, 넷째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숙명을 덮고, 다섯째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며, 여섯째는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이여, 일곱째는 어때이 소외되는 일이 없게 되며, 여덟째는 나쁜 꿈이 끊어지고, 아홉째는 출입할 때 신들이 보호하며, 열째는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들이 옵니다. 자, 이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은 이렇게 열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예, 지장보살님을 잘 모시면은 토지가 풍년이 들고, 둘째는 집안이 길이 편하오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요. 사실 이 자리에 이 추운데 다 배는 고프고 빨리 공양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법문 끝나면 제사도 해야 되고. 아, 이게 또 오늘 조상님들 인연분들 이렇게 제사 모신다고 했는데 내가 또 홀랑 내가 먼저 가서 먹기에는 또 양심이 조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아이 배고픈데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계신 이유가 집안이 편안하고자 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딸 자식이 없고 손주 손녀가 없다면이야, 아이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불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집안이 길이 편안하기를 바라고, 또세 번째가 여기 나와 있죠. 조상들이나 죽은 권속들이 천상에 나면, 자, 이래서 지장제일이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이 원을 여기서 이렇게 원을 쫙 세워서 보살이 됐는데, 보살이 돼서 우리가 부처님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잘 모시면, 예, 저 우리 왼편에 잠시 후제 법문 끝나면 제사를 모시는데, 그 죽은 조상들이나 죽은 권속들이 천상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상이 난다. 지장보살님이 여러분들 어디 주로 많이 계실까요? 지장보살 천상에 아마 저 위에 극락에 많이 계실까요? 지옥에 많이 계실까요? 지옥에 가서 어떻게 만나보신 분들도 아닌데 보긴 보신 거예요? 아니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지옥에서 만나면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옥의 지옥문에서 지키고 서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좀 뒤에 제가 들려드리는데, 일단은 이 바로 이 지장보살님을 잘 모시면은 바로 그러한 권속과 조상들이 천상에 나며, 넷째가 살아있는 가족들이 수명을 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중에 앞으로 20년이면 150살 산다 그랬죠? 네, 150살 산다고. 응? 어쩌면은 사실 지금 뭐 세상이 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이고 옛날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긴 하세요? 옛날보다 지금 훨씬 좋아요. 50년 전에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연령이 수명이 60세가 안 됐었어요. 50세, 50세. 50대 중반 넘어가면은 오고 잘못하면 가신다 이게야. 절반이 가. 그래서 환갑을 몇세 하세요? 60 하나면 동생이죠? 젊죠? 우리 보살님. 조계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예전에 노보살님들 좀 뽑으려고 보니까 우리는 70세까지 되지도 않아요. 한 80세도 한30% 80세에 걸려가지고 요즘은 다음 한 5년 후에 90세를 끊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점점 많이 사세요. 점점 오래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 다 길러놓고, 예전엔 자식 길러놓고 좀 있으면 다음 생못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오래 계셔야 돼요. 자식 다 키워놓고 저거 나가고 난 뒤에 오래 계셔야 되니까 뭐 하냐. 마음이 많이 허전하시다 이거요. 근데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데는 부처님 도량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도 조계사는 노보사님들이 제일 힘이 세잖아요. 아, 조계사 문 밖만 나가봐도 젊은 사람들의 힘이 더 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젊은 사람들한테 기피고 사세요? 조계사는 제일 무서운 분들이 노보사님들이세요. 조계사는 한 30년 넘으면 이제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잖아요. 젊지만 부처님 도량 그래도 여러분들 연세 드셔도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가족이 우리 보살님들은 아들은 오래 살길 바라면서 나는 아유 저는 뭐 오래 안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아들이 오래 사, 아들, 딸들이 오래 살면 그것을 좀더 보고 가시려면 여러분들도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장보살님을 잘 모시면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죠. 구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된답니다. 구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보살님들이나 불자님들이 구한다고 해봐야 얻고자 뭐가 얻고 싶습니다. 한대 해봐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얻고 싶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봐야 손주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이 제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앞에 저 앞에 집안이 평안해진다에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노보사님들이 내가 좀 옷도 잘 좀 입었으면 좋겠고 이제 내가 좀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의 생각은 다 자식과 손주에 가 있을 거니 이것 또한 우리의 구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족이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여섯째로는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이 또 없다. 지장보살님의 원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재앙에서 이렇게 이 길만 나가도 사실은 차 사고도 많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땅은 그나마 좀 복받은 거예요. 땅은 덜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땅은 지진은 사실 조금 나잖아요. 그렇죠? 지진 나서 어디 도망간 적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웃나라만 봐도 뭐 땅도 흔들리고 저 화산도 터지고 이러면은 그냥 우리 뭐 겨울에 집안채 불나는 건 이유도 아닌 거예요, 보살님. 그러나 이 지상보살님의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연재앙이 조금은 우리가 잘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그 원력심에도 또한 그 형상을 모신 데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곱째가 헛되이 소외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덟째는 나쁜 꿈이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꿈은 왜 꾸느냐? 근심이 많으면 나쁜 꿈은 밝힙니다. 근심이 없으면 나쁜 꿈이 잘 안 꺼지죠, 여러분들. 근심이 많으면 나쁜 꿈이 끊어집니다. 근심이라는 게 역시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근심이 뭐겠습니까? 다 아들, 딸, 손주, 손녀에 대한 근심이 전제겠죠, 전체. 그 근심이 끊어지는, 좀 끊어져야 꿈도 좀 편안하고, 제일 좋은 꿈을 안 꾸는 거예요. 눈 뜨고 딱 떴는데, 아이고, 해가 퍼. 이제 뜨는 새벽이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근심을 또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홉째는 출입할 때 신들이 보호하며 열째는 거룩한 인연이 많이 만나게 된다. 오고 가는 데 있어 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사고 없기를 바라는데 그 화엄성중들이 옹호를 잘해준다 그러고 이제 요즘은 또 새로운 근심이 많죠. 결혼들을 늦게 해가지고 예, 결혼을 늦게 하는데 거룩한 인연을 만나는 데 있어서의 아이 이게 뭐 아들 딸들이 좋은 인연 만나는 거 안에 그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결혼하는 게 좋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일찍 그냥 결혼하는 게 좋아요? 조금 늦게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마음에서는 일찍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가 있겠지만은 아, 어떻게 사바가 우리 뜻대로 다 됩니까? 사바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뜻대로 다 되면 여기가 사바가, 사바라는 세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바인데 다 뜻대로 되어 있으면 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택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찍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가도 아이 거룩하고 선한 인연 만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늦게 가는 저기 아들, 딸들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인연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찍 갔다 돌아오면 그 속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인연 만나야 됩니다. 옛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보살님들이야 조계사 부처님, 이 부처님들 상호, 우리 저기 목조 부처님 상호 한번 보고 남편이 아저씨들이 거사님들이 밖에서 바람에 피더라도 부처님은 항상 저 자리에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다 그걸로 곁을 세웠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버틴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노보사님처럼 그 만속을 썩으면서도 집을 잘 안 지킨답니다. 그래서 다 제 발로 거룩한 일을 만나는 게 좋은데 그것 또한
그것 또한 이 지장보살님을 잘 모시면은 생길 수 있는 인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리스도님께서 이 지장보살님한테 또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장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장이요라고 부탁을 한 장면이 있는데 자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합장을 하시고 지장이여 내가 오늘 도리천 가운데에 일체 불보살과 삼계중생들 그대에게 맡기노라 이 모든 중생들이 하루나 하루 밤동안 이라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지장이여 이 남념 부재의 중생들은 성품이 바르지 않아서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만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잠깐 사이에 곧 물러서며 만약 간 인연을 만나 생각 더 찾아가니 또한 까닭에 열대가 이 몸을 천배거꾸로 난 교화하고 체도하되 그들의 근기와 심성을 닫아 해탈시키느니라.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죽 우리가 답답하면은 지장보살님한테 지장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장아 이제 남념부려 중생이 우리 여기 아 이 남념부려 중생들이 성품이 바르지 않답니다. 부처님들도 읽히 아셔요. 우리의 성품이 별로 바르지 않다. 나쁜 일은 익히기가 훨 잘하고 선한 일은 밤낮으로 잠깐 생각했다가 다시 아이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화내고 싶은 대로 그냥 돌아가기 쉽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악한 인연을 만나서 악한 습을 익히기 쉽다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를 못하게 네가 좀 막아라 하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지장보살님한테 부탁을 하셨다. 너무 잘 아신 거죠 우리가. 악한 인연을 만나서 악한 습을 섞기가 쉽다. 내가 1,100억 화신으로 다 체도하려고 나서서도 저 중생들은 그 악한 것을 처리 좋아하니까 뒤돌아만 섰다가 싸우고 대웅전에서 안 싸우면 나가서 싸우고 열심히 지장보살님 잘 부르고 제사 잘 지내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대판 싸우면 뭐 밤낮은 둘째 치고 예? 대웅전 나가는 문 사이에도 이렇게 눈에 걸리면 싸우는 우리의 그 성품을 부처님도 이렇게 모르지 않으시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장보살님을 마음에 잘 두고 계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 지장모 부처님께서 다 그 우리 중생의 오죽 그 성품을 잘 보셔가지고 걱정을 하셨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념부재 중생이 살고 있는 그 악하게 그 조그만 악한 인연 만나면 악한 습이 꽤 쉬운 우리들을 지장보살님께 부탁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은 또 부탁을 합니다. 자, 합장을 하시고 다음에 지장이여 오는 세상 가운데에 혹 천상이나 혹 인간이나 업을 따라 과보를 받 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거든 너는 그가 떨어진 곳에 나가고 혹은 지옥문에 이르러서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능히 안보 부처님 명호나 한보살의 명호나 경전의 한 구절이나 한계송에라도 염한다면 너는 이 모든 중생들을 구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 있는 곳에 가 없는 몸을 놔두어 지옥을 부수고 천상에 태어나도록 하여 수승한
기꺼움을 받도록 하라. 이제 살아서 육연부 이 남년부지의 육도에 살고 있는 이 인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 본디 악하여서 밤낮으로 돌아서면은 악한 인연 만나서 악한 짓 짓기 쉬워서 그거 좀 말렸으면 좋겠다라고 원을 세웠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가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행동하고 마음 품은 것 따라서 천상에 나고 때로는 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장보살한테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장아 너는 그곳에 가서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이 있으면 가봐라 이거예요. 자, 아니 우리가 전생에 지장보살님한테 뭔 복을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아니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엄한데 떨어졌는데 그곳에 네가 제발 좀 가라. 그 악도에 떨어져가지고 부처님 명호라도 하나 부르고 부처님 경전구절이라도 하나 외우고 개송이라도 하나 외우면 지체 없이 달려가서 그들을 구출하여라 라고 되네. 지장보살님 손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육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팡이 석장 지팡이 보셨죠? 지장보살님 그 저기 왼편에 보면은 저기 여러분들 왼편에 보셔요. 이렇게 이 그 지장보살님이셔요.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육한장이라고 그래 석장 거기에 보면은 이게 쇠로 되어 있어요. 그 나무 이 지팡이는 나무라도 위에는 쇠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이게 여섯 개의 쇠고리가 달려 있어요. 툭 치면은 소리가 여섯 고리가 생겨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건 반드시 쇠로 해야 돼. 소리가 나야 돼요. 왜? 여섯 고리가 바로 육바라밀을 통해서 육도 중생이 이 큰 스님들이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한번 탁 치는 그 소리에 육도가 제도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그걸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지장보살님. 저 육한장으로 뭐 하겠어요? 이 조금 전에 들은 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저 중생들이 악도에 떨어져서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부처님 명호 한번 부르고 개송 한번 외운다면은 지옥을 부수라고 되어 있어요. 지장보살님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명을 합니다. 가서 지장보살 그 한 생각 염불이 나서 일으킨다면 너가 가서 저 육한장이 뭐냐 지옥문을 부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저 육한장을 들고 있는 이유가 지옥문을 부수려고 저걸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우리가 악도했던 구해내려고 여러분들을 구해내서 그 악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가 지장보살님한테 그만한 복을 지었습니까? 에? 우리가 지었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지었길래 세상에 아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지장보살님한테 뭐 얼마나 크게 우리가 딱히 크게 지은 것도 없는데 그 지장보살님한테 우리가 잘못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거 지장보살님이 잘못을 해요? 우리가 잘못을 해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구출은 누가 보고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복을 어지간히 많이 지었죠?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그 인연복을 지으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지장제리죠. 우리가 그 인연복을 지으려고 오늘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장제일 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와야 되죠. 지장제일 날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장보살님한테 그 정도 덕을 보려고 그러면 지장제일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있죠. 양심상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장제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법회를 하는 겁니다. 이 법회를 하는 이유가 그래. 사실 악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를 지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옛날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자식이 극락과 같은 천상과 같은 행복도 되지만 또 자식이 뭐가 돼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지옥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 늘어날 때마다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 그러냐면 지옥 하나가 생긴다고 그래요. 지옥.
마음에 좋은 만큼 속을 끓이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자식이 뜻대로 안 돼가 속상한 마음에서 속을 팍 끓이면 거기에 화탕지옥이 되는 거예요. 화탕지옥이. 그러니 실상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한 생을 살면서 선한 인연만 짓고 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악한 인연 세우기 쉽고 한 이미 또 잘못 살기도 쉽고 근데 그 잘못 살 수도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이거요. 지장보살 연부를 쭉 하다 보면 뒤에 멸정업전원이라는 거 하는 거 있죠? 기억나세요? 자, 합장을 해보십시오. 멸정업진안놈 하디마니다니사바 오마디마니다니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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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디마니다니 오마디마니다니사바 오마디마니다니사바 오마디마니다니 오험 많이 많이 다니 사바. 관세음보살님 제가 언젠가 본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관세음보살님은 멸정업진원이고 아주 멸업장진원이고 지장보살님은 멸정업진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업을 유일하게 지울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보살님 중에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게 지장보살이라. 관세음보살님은 이 생에 더러운 업을 깨끗하게 해주는 분이 관세음보살님. 이미 이 생 살면서 업을 다 지워버려가지고 업이 정해졌어. 너는 부모의 속을 많이 썩였으니까 너는 저기 좀 지옥도에 가서 있거라. 해서 정해졌잖아 업이. 나쁜 생을 다 살아가지고. 그 업을 유일하게 바꾸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 정근한 다음에 이 멸정업진 온마리 많이 다니사바 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정해진 업을 없애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지장보살님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미 업을 받아서 어딘간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그런데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장보살님 하느냐 지장보살님하고 왜 이게 제사를 모시냐면은 그 정해진 업을 그래도 그걸 녹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장보살님이기 때문에 이 지장보살님이 바로 그 원을 세워서 보살이 된 분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살님과 다르게 이 지장보살님은 이미 다 받아서 업이 정해져 있지만 그 업이 다음 생에 받지 않고 설사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그 인과를 받아야 과를 받아야 될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없애주고 조금 소멸시켜주게 할 수 있는 분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역시 부원한 다음에 이 멸정업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손주 때문에 가슴 속에 지옥을 한 10개는 만들고 사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걸 조금이라도 없애게 해주는 데 있어서 이 지장보살님이 그 원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탁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서 좀 해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마음속에서 늘 가까이 찾고 하는 것은 부처님보다는 좀 우리 마음 곁 가까이에서 있으면서 사실은 부르면 손 한번 잡아줄 것 같은 분들이 이제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분을 만나는 것이 꼭 지장 제일 날만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 잊어먹지 말라고
뭐 굳이 사실 지장 제일이라는 게 뭐 꼭 정해진 음력 18일만 되겠어요. 그러나 중생이라고 한 게 수시각각으로 잊어먹고 살고 또 제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날짜 정해서 좀 받으면서 아이고 이게 지장제일이니까 내가 좀 생각을 좀 해야겠다. 아, 이 생각 일으켜서 그래도 참 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 보살아 너희 저희 앞에 있는 사람들 좀 잘 좀 다스려다오. 그러니 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참 얼마나 이 자비심이 크고 높겠습니까? 그치요? 예, 그러니 우리가 좌우로 이럴 때 화엄중 잡고 부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 하는 게 감사해야겠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강신 가시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부탁하느라고 많은 불보살들에게 그런 부탁까지 하신 거 보면은 어찌 우리가 석가모니 불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열심히 불렀는데 오늘도 손주가 시험 못 쳤다고 와서 바로 와가지고 부처님 아이고 내가 해달란다 안 해준다고 원망은 하지 마세요. 원망보다는 감사해야 될 게 천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염불을 하는 거예요. 염불은 왜 안 들어주냐 왜 안 들어주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나는 그래도 기도라도 하니까 이 자리에 와서 기도라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 용어를 부를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좀 하다가 뜻대로 안 돼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예, 그렇죠. 우리 불보살 우리 부처님들이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써서 원을 세우고 사실은 경전에 보면 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장보살 멸정업진을 다 하고 난 마지막에 하는 게 있죠. 자, 제가 따라 할게요. 지장대성위신여 한가사거설란인 견문첨예밀련가 이길천무량사 고아일심 김영정네 지장보살 위신력은 말하기가 어렵고 잠깐 사이 듣고 또 듣고 잠깐 사이 내 견문 항아 설란진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위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견문첨예 일령 일찰날 순간에 다 듣고 생각하니 이길천 무량사 그 복덕이 한량 없다. 지장보살 위신력이라고 하는 게 일로 말할 수 없어서 그 지장보살 그 한 생각의 소리를 듣고 한 생각을 찰나라도 일으켰을 때 그 복덕이 할량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지장보살님께 귀하게 했습니다. 하는 게 고아일심 김영정네라고 하는 겁니다. 지장보살님 그냥 정근하면서 그냥 지장보살님 스님들 따라서 지장보살 멸정업진 온마리다니 사바 해고 지장대성 위신여 항아사고 설란짐 촥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마음 그 글자 속에서 담겨 있는 뜻이 이러하니 여러분들께서 다음에라도 이제 다음 달 지장 제일 날 탁 앉으셔가지고 지장보살 할 때는 얼마나 마음 속에서 지장보살님 이 마음에서 제가 혹여나 아들 딸 손주 손녀 때문에 제가 마음에 지옥을 두어서 잠시 찰나의 순간 잠시 잠깐이라도 혹시 그 문 앞에 가려고 할 때 지장보살님 말려주십시오. 제 손을 붙잡고 못 가게 말려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아들 딸이든 어머니 아버지든 친척이든 권석이든 조상님이든 전생에 한 생각 잘못 품어서 혹시나 어딘 곳에 나쁜 곳에 가 있다라면 지장보살님 제가 이 자리에서
위패 모시고 지장보살하고 간절히 염할 테니까 저분들 정해진 업을 제발 좀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 정해진 업이 소멸되어서 그 문에서 나오게 저 육한장으로 지옥문을 확 때려 부셔 주십시오. 라고 염불 하셔야겠지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마음속에 그 한 생각을 품고 다 지장보살을 불러야 그래야 그 울림이 배고픈 아들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아들을 부르는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그 깊고 깊은 그 염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자꾸 마음을 따라서 하려고 마음을 따라서 자꾸 하려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또 염불하고 아픈 무릎이라도 절하고 굽은 등허리라도 경전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박수를 한번 크게 쳐보세요. 이왕 굽은 허리, 자식 때문에 굽은 허리, 그래도 경전 보는 데는 그나마 허리라도 굽었으니 보기엔 편하신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를 뭐 내가 손녀 너희들 키우느라고 굽은 허리를 원망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나 너희 때문에 굽은 허리 내가 또 경전이라도 본다. 응? 내가 너희들 때문에 굽은 허리로 응? 경전이라도 볼 수 있다라고 먹어야 그래야 자식이 잘 됩니다. 다 그래야 할머니 어머니 그 한 생각의 염원에 자식이 그 앞길이 걸림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장제일도 잘 하시고 좀 배가 고파도 이제 이렇게 조상님 전에 그래도 이렇게 절도 하시고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일본으로 가서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염불이라도 한번 하고 가서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예, 너무 속 보인다 이거요. 염불은 나무 들어가려는데 벌써 줄 서가지고 확 하고 가서 밥 먹으러 가시려고 해버리면 아 이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조금은 배가 고파도 사탕 하나 까드시고 그래도 아이 염불 스님을 따라 염불이라도 한 자락 하고 가서 저걸 뭘 하도 해야지 아이 그거를 무슨 100m 선수처럼 가서 할 건 아니다. 그렇죠? 그게 해야 그래야 진정한 불자고 그래야 우리가 지장보살님한테 나중에 가서 혹여나 누구 부탁할 때 양심상 그래도 미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생전 예수제 하고 있죠? 예, 토요일마다 생전 예수제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뒤에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 그 기둥 사이에 되게 걸려 있죠? 자, 한번 봐보세요. 뒤에 보면 이렇게 나무, 예, 색신열애라고 되어 있고 하는 이제 그래서 번이라고 그래요. 이제 생전 예수제도 그렇고 우리가 천두제를 모실 때 그래도 번을 좀 여법하게 모시려고 여러분들 그 우리 조계사에서 이제 지금 불사 시주를 받고 있답니다.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천백오하신 서가모니불 나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나무 원만보신 도사나불 나무 12성원 약사 유리광불이라고 하는 이 다섯 부처님의 그 번을 모으기 번은다는 건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은 무거우셔가지고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걸 대신한 게 저 번이라 그걸 대신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축 펼쳐서 모시는 게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다 원력심 내셔서 시주 동참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